탄수화물 살찐다고 들으셨죠? 정말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탄수화물이 뭔지 이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탄수화물이 뭔지부터 바로 보실 건데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와 당질을 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합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일단 식이섬유부터 보실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식이섬유가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다이어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바로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무조건 살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한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네, 그래서 무조건 살찌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더라도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은 살찌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식이섬유는 도대체 왜 좋은 걸까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다이어트 하시면 단백질 성분만 중요시 하시고 단백질만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식이섬유를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식이섬유를 먹으면 첫 번째, 다이어트 때 오기 쉬운 변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뭐 수분도 부족해지고 변의 어떤 부피가 줄어들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자, 이때 식이섬유 중에서도 불용성 식이섬유가 변의 부피를 좀 확보해 주면서 변비가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번, 인슐린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자, 이건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해주는데요, 식이섬유 자체가 본인 자체로도 살이 잘 안 찌게 하지만 이게 다른 음식들이 빠르게 소화되는 것도 막아주다 보니까, 즉 소화 속도를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많이 안 되게 도와줍니다. 본인 자체로도 살을 많이 안 찌게 하고 다른 음식도 살찌는 거를 좀 막아주고, 정말 좋죠. 사실 이 특성을 이용한 게 제가 예전에 차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난소화성 말도덱스트린이나 저항전분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식이섬유 이야기예요. 탄수화물이 식이섬유와 당질로 이루어졌다는데, 자, 식이섬유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당질입니다. 당질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당으로 된 물질이에요. 단백질, 지질. 이 녀석이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살찌는 탄수화물이에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셨으니까 다음부터 누가 탄수화물 살찌는 거야 딱 그러시면 이게 아는 척을 해주시면서, 아, 탄수화물이 살찌는 게 아니고 당질이 살찌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당질 안에 당류가 있어요. 이 당류는 당질 중에서도 유독 살찌는 애들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그렇게 부릅니다. 당류에는 단당류와 이당류가 있는데요, 이당류는 당분자가 두 개의 녀석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 설탕, 백설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당류는 말 그대로 당분자가 한 개의 녀석들이고 과에 들어있는 과당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 과당도 당류면 아까 당류 살찐다고 했잖아. 과당 들어있는 과일도 살찌는 거라고? 네, 맞습니다. 과일도 살이 찌기 때문에 적당히만 드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과일은 살이 아예 안 찌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과일도 먹은 만큼 찔 수 있습니다.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다 배웠으니까 실전에 바로 써먹어 봐야죠. 미닝메이드 오리지널 포도주스에 나와 있는 영양 성분표인데요, 이런 포도주스 얼핏 생각할 때 과일 주스고 그래서 몸에도 좋을 것 같고 살도 빠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셨을 텐데, 과연 그럴지, 이거 살찌는 걸까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은 맞춰보세요. 자, 1, 2, 3, 4, 5. 네, 정답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살찌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실게요. 100g 중에 20g 일단 탄수화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탄수화물 다 살찌는 거 아니라면서. 자, 맞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식이섬유가 나와 있진 않은데 당류가 나와 있죠. 당류는 이당류, 단당류, 즉 당질 중에서도 좀 유독 살찌는 녀석들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당류가 19g이 들어있어요. 자, 탄수화물 20g 중에 당류가 19g입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다 살찌는 설탕 같은 녀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식이섬유는 제 생각에 거의 안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들어있더라도 매우 조금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식이섬유는 보통 자랑할 만한 영양성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영양성분표에 다 끼워 넣습니다. 제가 과일 영상에서 과일 같은 것들 갈아서 먹거나 주스로 드시지 말아라 한 이유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데요, 바깥에서 파는 주스를 먹거나 그러면 식이섬유가 거의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탄수화물이 대부분 이렇게 당질로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채소가 살이 안 찌는 이유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높은 애들도 꽤 있어요. 100g, 50g 들어있는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같은 탄수화물 비율이 50g인 애들, 예를 들어서 비스킷 같은 것보다 살이 덜 찝니다. 왜 그러냐? 채소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이 찌는 당질 비중이 좀 낮겠죠. 그래서 비스킷처럼 당질 비중이 좀 높은 애들보다는 살이 좀 덜 찌는 겁니다.
이제 최종 정리 가겠습니다. 1번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플러스 당질이다. 2번 우리가 생각하는 살찌는 탄수화물은 사실 당질이다. 3번 당류는 당질 중에서도 유독 살이 더 찌는 애들이다. 4번 영양성분표에서는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확인해서 당질을 꼭 확인하자. 5번 식이섬유가 안 적혀있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탄수화물 전체가 당질이라고 생각하자. 6번 당류는 특히 안 좋으므로 당질이 똑같다면 당류가 좀 더 높은 게 더 안 좋다. 7번 식이섬유는 많이 먹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탄수화물만 무조건 다 피하다 보면 식이섬유를 못 먹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셨으니까 이제 어떤 영양성분표를 보시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꼭 확인해 주시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